자동 펌프, 심장. 심장 모형 만들기. 심장은 강력한 자동 펌프와 같아요. 심장 모형을 만들어 보고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원리를 확인해 보아요. 큰 투명 컵에 있는 두 개의 구멍 사이에 심장 스티커를 붙여주세요. 세 개의 투명 컵 밑면에 둥근 EVA를 각각 붙여주세요. 작은 투명 컵에 둥근 EVA 접착면을 떼어 하트 모양 EVA에 나란히 붙여주세요. 큰 투명 컵 구멍에 실리콘 튜브를 각각 끼우고 컵바닥에 살짝 닿을 정도로 당겨주세요. 파란색 튜브가 왼쪽, 핑크색 튜브가 오른쪽으로 오게 끼워주세요. 풍선의 둥근 부분 위쪽을 가위로 잘라주세요. 자른 풍선을 큰 투명 컵 위에 씌워주세요. 큰 투명 컵에 둥근 EVA 접착면을 떼어 작은 투명 컵 사이에 붙이고 실리콘 튜브를 작은 투명 컵 안으로 넣어주세요. 파란색 튜브는 바닥에 살짝 닿도록, 핑크색 튜브는 컵 중간에 위치하도록 해요. 치약병에 식용색소를 녹여 붉은 색소물을 만들고 왼쪽 투명 컵에 모두 넣어주세요. 풍선을 천천히 깊게 꾹 눌렀다가 떼어보아요. 여러 번 반복해보며 색소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관찰해보아요. 주의! 이동한 색소물은 스포이트를 이용해 다시 왼쪽 컵으로 옮겨주면 실험을 반복할 수 있어요. 이동할 때에는 색소물을 시약병에 옮겨주세요. 여러 번 펌프질 한 결과 왼쪽 컵에 있는 색소물은 어디로 이동했나요? 심장 모형은 실제 우리 몸의 무엇과 같을까요? 알맞게 이어보아요.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과학나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, 과학나무에서 만나요.